이어가고 있는 양팀의 맞대결이 됩니다. 2019 KBA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 김시율, 김보성, 이세영, 남병훈이 나옵니다. 이에 맞서는 그렇습니다. 안쪽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골 밑에서 올려놓습니다. 득점. 이세영의 득점. 유동혁 선수가 이동혁 선수 앞에서 올렸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는 조금 버거워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득점. 제가 또 말씀드리니까 골밑에서 득점을 또 올리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9시부터 네. 스킬 트레이닝해서 유소년 선수들을 가르쳐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잠시 시간이 있다 보니까 또 점심시간 다가오니까 말씀드린 순간 네. 트레이닝해서 유소년 선수들을 가르쳐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잠시 시간이 있다 보니까 또 점심시간 다가오니까 말씀드린 순간 이동했습니다. 안민준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안민준 올려놓습니다. 이동혁 공격 리바운드. 이동혁 득점입니다. 이동혁. 그리고 삼성은 조금 여유 있게 경기를 풀어갑니다. 이동혁 직접 파고듭니다. 이동혁 공략하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었거든요. 자유 네. 얻었거든요. LG는 계속 이제 저런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우. 그렇습니다. 리바운드 위에 득점까지 안성빈. 네. 또 이동혁 선수 장동희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LG도 계속 이제 삼성의 골밑을 두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장동희 바스켓 카운트. 지금은 골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스코어 삼성과 LG의 경기 13대 10으로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또 이동혁 선수를 좀 외곽으로 또 끌어내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미들레인지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또 이동혁 선수도 이렇게 되면 이 3쿼터 4쿼터 가면 체력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동혁 이번에도 깔끔한 득점. 하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LG가 이제 준비를 더블팀 준비라든지 네, 지금 삼성 벤치에서 작전을 지시하는 것 같은데요. 이동혁에게 잘 연결됐습니다. 이동혁 골밑에서 바스켓 카운트. 이동혁 수비가 이동혁 선수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야투도 이제 시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상대팀에게 상대팀도 공격 루트가 하나 더 있구나 이런 모습에 득점. 안성빈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줄 곳을 찾습니다. 이동엽에게 이동엽 직접 해결합니다. 이동엽 깔끔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LG가 아울렛 패스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실책이 됐던 거죠. 먼 거리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LG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깨끗합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들어갔으면 또 자책골이었거든요. 삼성이 먼저 그렇습니다. 벤치 자기 공격을 실수했고 김시율 선수가 멋있게 득점에게 쇼코너에서 밀어줬습니다. 안쪽 파고듭니다. 골 밑에서 득점입니다. 신지호의 득점. 방금 전 이동엽 선수의 더블 터치를 유도하는 장면이었고 이동엽 득점입니다. 치면서 다시 한번 이동엽에게 반대쪽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득점입니다. 99번 윤재희 선수의 자 이동엽 리바운드. 김효석 반대쪽에 선수 있습니다. 삼성의 속공 찬스 깔끔하게 올려놓습니다. 신지호의 추가 득점. 힘으로 밀어놓고 반대쪽 연결 주지 않고 페이크 위에 득점. 김시율 LG의 마지막 공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시율 방금 김시율 선수 치고 들어가는 스텝이 굉장히 좋았죠. 네. LG의 경기 삼성이 37대 29로 승리를 거뒀습니다.